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좌남 박찬웅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 차익 없이 싸게 팔아서 납부할 양도세가 없음에도 평생 한 번뿐인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시킨다는데요.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 사업자분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거주주택의 양도세 과세 표준이 0원이라면 양도세 과세 표준이 0원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판 금액에서 샀던 금액을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추가로 기본공제까지 250만원이죠. 그 금액까지 뺐을 때 0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이 0원이면 우리가 양도세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세 표준이 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데 그럼에도 임대사업자의 평생 한 번뿐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네. 평생 한 번뿐인 그 기회는 지금 쓰지 않고 나중에 또 다른 거주주택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양도차익 발생시켜서 양도세가 나올 때 그때 비과세 받고 싶겠죠. 그러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자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기재부 해석에서는 이렇게 납부할 양도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 번뿐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이때는 그 평생 한 번인 비과세 혜택을 쓰지 않고 나중에 쓰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이것도 일종의 비과세니까 그 비과세를 평생 한 번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보겠다.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쓴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거주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적어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양도세가. 자 그럴 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팔아야 억울하지 않겠죠. 그래야 그 평생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니까 물론 요령은 조금 필요합니다. 세부 요령은 제가 뒤이어서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올라왔던 그 기재부 해석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좀 사실관계를 봐야겠죠. 지금 그림 보시면 그 사례자의 사실관계입니다. 자, 이 사례자는 2018년 6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했네요. 그리고 그 주택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2월 달에 C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023년 4월 달에 B주택을 양도하는데 이 B주택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 B주택에서는 이 사례자가 2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 가지고 있는 기간에 2년 이상 거주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그 거주주택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B주택을 팔았더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산해보니까 양도세 과세 표준이 0원인 거예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없죠. 그런데 이 사례자가 궁금한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양도세가 혹시 그런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평생 한 번인 이걸 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거냐 이걸 물어본 거죠. 기재부에다가. 그런데 기재부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이렇게 거주주택 팔아가지고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0원인 경우에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평생 한 번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납세자가 선택해가지고 이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이걸 적용받은 게 아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다른 집에서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평생 한 번 그 기회를 쓴 거다라는 거죠. 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런 경우에 납부할 세금도 없는데 그 아까운 기회를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해석의 기재부 해석의 요지가 뭐냐면, 일단 이 기재부 해석은 올해 6월 3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리회신에 올라온 해석 사례입니다. 요지가 뭐냐면, 장기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 주택과 거주주택 그리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취득한 분양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그 거주주택 양도세 과세 표준이 0원이면,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데, 이 비과세가 되는 것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이걸 적용받은 것으로 보겠다. 평생 한 번의 기회를 쓴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쓰겠다. 그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어차피 내 세금 없는데 그 아까운 평생 한 번 기회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 임대사업자분들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반드시 팔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세금 계산해 봤더니 만약 과세표준이 0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조건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파시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과 상담하신다면 코치 주시겠죠. 꼭 비과세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팔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라색 박스 보이시나요? 이 사례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하고 판 경우에요. 여기 보시면 소득령 155조 20항, 이게 뭐냐면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것, 이거 충족했죠. 그 다음에 소득령 156조의 3 2항, 이건 뭐냐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분양권 취득했을 때 그때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전주택을 파는 것, 이것도 충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주택을 3년 내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보라색은 자 일단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충족해버리면 그때는 그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비과세 대상. 그러면 그 거주주택에서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세금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비과세 특례 그 귀에 쓴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세가 되는데, 그런데 싸게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없어서 내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세금 안 내는 건 똑같은데, 그 거주주택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이 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아닌 과세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했더니 내일 세금 없는 거니까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그렇죠, 2년 거주 안 하거나 아니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지나서 팔면 되겠죠. 물론 이제 3년 지나 팔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한데, 뭐 새 집 지어져가지고 그 집 들어가서 뭐 일정 기간 거주한다거나, 거주 안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과세 대상이면서 낼 세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모두 다 마친 다음에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하고 있을 것. 또한 가지는 이제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 임차인이 바뀌거나 갱신될 때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그리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할 것. 5년, 8년, 10년이 있죠.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5년이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그때 등록했다면 8년.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10년이죠. 자, 그래서 만약 임대사업자가 이 거주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 딱두 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없는 요건은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못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를 어기면 되겠죠. 근데 막상 또 이걸 어기려고 했더니 과태료나 아니면 그동안 받은 세 혜택 토해내는 게 무서워요. 만약 그렇다면은 폐지 대상이 아닌 유지가 되는 비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그런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고 나서 이걸 먼저 팔고 그다음 팔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만약 폐지 대상 뭐 단기 임대나 아파트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라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주잖아요. 그런데 5년 지나서 팔면 그럼 과세죠. 이렇게 한다거나. 물론 이제 세부적인 요건들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아주 딱뭐 어떻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각 개인마다 상담받아야겠지만 크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두 주택 외에 추가로 다른 집이 있는데 그 다른 집과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아니면 앞선 그 사례처럼 주택과 분양권이거나 아니면 혼인으로 뭐 동거분양으로 상속으로 이렇게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때 양도차익에 적어서 낼 세금이 없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요건으로 팔아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